자, 오늘 차량은 카렌스 16년식이고요. 9만 킬로 좀 넘은 차량인데, 지금 장착 전에 지금 제가 테스트 주행을 갔다 왔는데, 뭐 기어 변속 타이밍도 괜찮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잘 나가는데, 한 60km 이상서부터 좀 밟았을 때 반응이 좀 느립니다. 엑셀레이터가 그 부분을 이제 좀 빨리 좀 변할 수 있게끔 하고, 고객님은 오늘 사실은 출력을 좀 올리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흡기관에 유속증강기 탄포인트 한 두 개 정도, 스로틀 하나, 터보관에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고요.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6장,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때마침 고객님은 잘 오셔서 50% DC 해서 장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렌스 차량 스로틀에 탄포인트 57 사이즈 하나 들어갔고요. 터보관은 지금 너무 이쪽 앞주변이 좁아가지고 터보는 빼고, 라파 플러스 원은 터보관에 3개, 그리고 요 밑에 잘 안 보이는데 흡기 스로틀 안에 라파 플러스 원 4개, 그래서 라파 플러스 원 7개, 탑포인트 하나 장착 완료했습니다. 자, 카렌스 고스트 알파 배기 이쪽에 한 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고스트 알파 배기 8개 장착 완료했습니다. 잠시 후에 테스트장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늘 차량은 카렌스 16년식이고 주행거리 95,000 정도 뛴 차량입니다. 지금 라파 플러스 원 7개, 유속증강기 탄 포인트 스로틀에 하나,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장착 완료하고 테스트장 나왔고요. 밟아볼게요. 지금 가속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탄력 주행도 좋아졌고요. 지금 한번 더 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지금 70km인데 1500 쓰고 있고요.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60km 제한이어서 일단은 속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모터브레인즈 오늘 고객님은 유튜브 한 뭐 1년 이상은 좀 보시다가 전화도 없이 그냥 방문하셨거든요. 뭐 일단 운전은 나중에 추후에 해보신다고 저번에 테스트 주행 하에서 지금 나온 상태고요. 한번 밟아볼게요.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들어갔는데, 밀어주는 힘이 상당합니다. 지금 키로선 일부러 안 찍을게요. 지금 거의 90, 잠깐 밟았는데 100km 그냥 올라갑니다. 무리 없이 쭉쭉 밀어줍니다. 탄력 주행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고객님 타보시면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엑셀레터 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제품을 제가 다 장착을 하고 제가 타면서 차 좋아졌다고 하는 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어폐가 있지 않냐 하겠지만, 모터브레이즈 제품 장착하시고 고객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차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 리뷰만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 부드러워졌고요. 지금 뭐랄까, 장착 전에는 조금 차가 가볍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묵직하게 밀어주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서 유턴해서 차량 다시 한번 또 밟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매장 방문하실 때는 오늘 고객님은 다행히도 제가 출장 작업이 없어서 매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해 드렸는데, 그냥 되도록이면 전화 한 통이라도 주시고 메시 좀 돌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화를 주시고 오셔야 스케줄 관리를 좀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한 5일 전쯤에는 예약을 좀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셀한테 쳐도 이렇게 차가 막 굴러갑니다. 이렇게 뜨기만 했는데 이게 출력이 많이 업이 된 거거든요. 장착 전에는 뗐을 때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막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막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고객님도 뭐 사실은 뭐 전화 주셔갖고 내 차가 이렇다 저렇다 상담을 안 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장착 전에도 잠깐 타봤는데 한 50km 60km까지는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60km 위에서부터는 차가 좀 뭐랄까
좀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좀 더디다고 할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유턴 했으니까 지그시 쭉 밟아볼게요. 변속 타입, 변속 저기 변속 충격 전혀 없고요. 물론 장착 전에도 변속 충격 별로 없이 차가 잘 나갔었거든요. 지금 빨간 불에서 저 위에서부터 엑셀 띄고 왔는데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 바닥 뛰게 되면 튀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테스트 중에 한번 결과로는 차는 아주 저희가 가끔 표현할 때 잘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잘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터보관에 하나 못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뭐 스로틀 쪽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유속증강기 스로틀에 하나만 장착을 하고 원래 고스트 알파 배기를 6장 하려고 했는데 배기를 8장으로 돌렸습니다. 변속도 한 100 정도 RPM 떨어져서 바뀝니다. 지그시 밟았을 때. 아까 전에는 2000에서 RPM 바뀌었는데, 지금 1000, RPM이 떨어졌어요. 1700, 1800, 그쯤에서 기아 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그시 밟았는데도 벌써 80km고요. 엑셀레타 지금 떼었습니다. 저 멀리 신호가, 빨간 신호에서 엑셀레타 떼었는데, 이 속도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100% 떼었습니다. 100%. 자, 한 300km 왔더니 10km 떨어졌네요. 300m 왔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 멀리 신호 보고 지금 엑셀 띄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엑셀레이터를 안 밟은 만큼 연비까지도 좋아진다는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고객님한테 차량 인수하고요. 고객님한테는 따로 추후에 전화로 차량 바뀌신 거 전화를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지금 엑셀레이터 뛰자마자 차가 소위 말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런 거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웬만한 차 제끼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힘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까 제가 60 이상이었을 때 좀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살짝만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뭐 오늘 장착은 그냥 미니멈 조합 장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107만원 견적이 정상 견적이 나왔는데 자 1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50% DC해서 장착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값에 지금 장착을 하신 겁니다. 미리 예약 전화만 주시고 오시면 고객님들 원래 12월 말까지만 행사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경기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50% DC 행사는 당분간 지속할 테니까 좋은 혜택이 있을 때 한번 장착해 보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장착해 보시고 효과 모르겠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모터브레인즈는 그 슬로건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장착해 보시면 많은 효과 보실 겁니다. 오늘 고객님 지금 아까 나갈 때 하고 또 틀려졌어요. 엑셀 뜨면 차가 계속 밀어줍니다. 항속증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자 오늘 주행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터브레인즈 남양주 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